지금 찍지 마. 꼬라지가 지금. 불쌍해. 프랑스 안시라는 슬리퍼를 질질 끌고 1분만 나가도 어마무시하게 아름다운 호수가 보이는 곳. 어, 귀여워. 엄마 따라다니는 거 봐. 와, 여기는 이런 곳. 남편은 편집 중이고 나는 바로 앞에 있는 이 호수에서 산책 중. 나는 이거 지금 4시간 안에 끝낼 것 같아. 4시간? 가야지. 에이, 감기도 걸려가지고 콜록콜록하고. 너 지금 찍고 있는 거야? 어. 어, 막 옷에는 먼지가 잔뜩 붙어있고 잠옷 바지에. 와, 너무 좋다. 청명한 하늘. 저기 비키니 입고 놀고 있는 소녀들. 남편은 편집을 하고 나는 이렇게 산책 중. 내일 양파 스프 먹어야지. 양파 스프 왜 나올 것 같아? 진짜? 그럼 먹어야죠. 야, 여기 뷰도 이래요. 그건 그냥 가고요. 그래도 무료 캠핑장이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캠핑카는 그냥 무료 주차장. 여기 경쟁률 엄청 셉니다. 사람들이 나가질 않네요. 훌쩍훌쩍거리네. 이 좋은 곳에 와서 며칠째 이 좁은 캠핑카에서 편집하는 구름길. 와, 머리도 안 감고 오늘따라 왜 머리띠도 안 하시고. 아니, 그 이틀 딱 한 거야 이거 지금. 그 전에 물론 뭐 놀면서 밤에 잠깐 했지만 집중해서 이틀. 왜냐면은 잘해야 되니까요. 와, 머리 어떡하지? 고생하십니다요. 근데 그냥 말을 좀 안 걸면 안 될까? 아휴, 예. 말할 사람도 없는데. 자, 오늘은 나가야지. 업로드 했어. 됐어. 시내 가보자. 네. 안시 시내. 드디어 나갑니다. 어. 이런 게 있더라고. 한 번도 안 써봤는데. 고프로를 이렇게 하고 찍기로 했어. 장점은 계속 당신을 찍는다는 거. 단점은 나는 안 나온다는 거. 출격! 저희가 시내인데 요 호수로 흘러가는 물가 여기가 뭐가 있던데? 야, 너무 좋다. 와, 진짜 평창만큼 좋구만. 끌고 와야 돼, 여기는. 여보, 물 색깔 봐. 에메랄드 빛. 비치 같아. 정말 깨끗하네. 여기는 유럽 사람들이 되게 많이 금방 온대요. 어, 찾아보셨어요? 편집하고 있는 동안? 네. 잘하셨어요. 안지는 이뻤다. 저로 가자. 아무 데나 가서 여기서 마셔야 될 거야. 반반 나눠서 주셨네? 맛있겠네. 먹어봐 여보. 맛있을 것 같아. 날씨가 좋으니까 음식도 맛있어 보여. 짠. 맛있어? 맛있네. 모로코가 생각난다. 올리브. 감기가 심하게 왔어요. 몇 번째지?
번째 네 번째. 왜 웃어? 아니 기침하는 모습이 너무 아니 세상 이렇게 노력이 뭐 그런 건 아니겠지? 영양고충 피자로 영양고충 아프면 안 돼 자주 걸리진 않았어 1년 1년에 세 번인데 뭐 자주 걸린 것도 그런 거야? 아 잠깐만 카메라 꺼 재채기를 제대로 심하게 해야겠어 우와. 이거 싱싱이를 묶어놓고 여기 잠깐만 걸어보자 이렇게 하긴 했는데 두 개를 이렇게 묶고 이걸로 여기다가 더 두꺼운 걸 사야겠어 이거 먼저 쇠사슬 같아 이게 무슨 냄새지? 청국장 냄새인데? 치즈 냄새인가? 그래서 청국장 냄새 같은 건가? 한 바퀴만 돌고 안씨 아내씨 아 아내씨 아내씨 아니면 안씨 한국어로는 안씨 안과 성을 가지신 분들은 재밌겠네요 오면 이거 진짜 비행기 타고 놀러 온 것 같아 자전거 없이 싱싱이 없이 이렇게 걸어 다니니까 이 뷰가 제일 뭔가 예쁜가? 이게 역사적인 장소인가? 이게 제일 맞네 우리 여기 피자 먹었잖아 아 이거 괜찮네 그럼 네. 아니면은 뭐 이런 호수 이렇습니다 뭔가 프랑스는 보라색 꽃이 되게 많은 것 같아 아주 마을이 이뻐 저거 봐 오 이뻐 크로크마뉴 크로크마뉴 여보 여기 사진 좀 찍어요 여기 딱 여기 앞에 봐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둘둘셋 빵집 발견 빵집 옆 풍경 아 지금 문 닫는 분위기야 지금 막 7시 된 것 같아 어 여기 숙소인가 봐 캐리어들 누가 들어갔어 숙소야 가리키고 우리 한번 갔다 오자 야 그림 같네 약간 비현실적인 느낌이 살짝 있어 우리가 이 안이 좋았다는 또 공부를 안 하고 와가지고 역사가 얼마나 됐는지 뭐 이런 것도 모르겠지만 오래됐겠지 옛날 길 그대로겠지 겨울에는 좀 많이 추울 것 같긴 한데 여름엔 좋다 가슴이 뻥 뚫려 구름 길 구름 길 아 만족스러워 즐거운 여행 행복한 여행 여기였어 우리는 아까 여기 왔는데 이쪽은 바라보지도 않고 이쪽만 봤어 자 여기서 이제 사진 찍기 지금은 박물관 어 그래요? 어 뭐 역사적인 건물인 것 같은데 3.90유로 내야 들어가는데? 어. 미술관과 역사박물관을 쓰이고 있대 아. 문화 한가운데 있는 몰라 사진 찍읍시다 하하하 웃어주세요 하하하하하 이렇게 했어 어... 안 떨어질까? 몰라 새 같지 않아? 새 부리? 어 자
내가 이렇게 하고 찍어볼게. 1인칭 뷰. 자, 출발! 출발! 예! 됐어? 됐어요. 그냥 해봐. 뭐, 안 해본 거니까. 그냥 해보면 알겠지. 자, 이제 카메라 끄시고요. 네. 여기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저 호숫가 가자. 호숫가에서 타는 게 훨씬 좋아, 그지? 세일링을 하시려고 사람들이 오시네. 와, 호수에 가서 저녁을 드시나 봐. 멋있다. 와. 와우! 와우! 나 여기 이번 여행 떠나온 이래로 역대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아름다운 산, 구름, 하늘, 호수. 난 이게 제일 좋아 지금. 이거 마치 무슨 얼음물 마시는 느낌이야. 어, 맞아. 딱 그거. 너무 시원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얼음을 먹는 느낌. 여보, 나 꿈이 생겼어. 네? 어떤 꿈이요, 여보? 저 정도 세일링 보트는 내가 혼자 조정할 수 있다. 한강에서. 난 항상 큰 것만 생각하고 지구를 한 바퀴 도는 41피트, 47피트 뭐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건 너무 꿈이야. 저건 현실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태워줄게. 아, 아주머니 어디서 오는데? 아주머니 같지 않아? 아주머니의 내가 못 얻은 거. 자, 와. 여기는 프랑스 리옹에서 스위스 가는 길에 잠깐 들른 프랑스 동남쪽에 안시. 저쪽 뷰는 조금 뭐 특별하지만 요 앞에 뷰는 뭐 충주나 춘천에 가도 충분히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 미사리에만 가도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 한국은 아름다운 곳이다. 프랑스도 좋지만 한국도 좋다. 한국 홍보대가 좋으신가요? 아니, 한국 좋지 않죠. 우리 와가지고 느꼈잖아. 사실 이런 뻥 뚫린 바다를 보고 싶다 그러면 2시간 반만 동쪽으로 가면 돼요. 뭐 갑자기 뭐 쭈꾸미가 먹고 싶고 새우가 먹고 싶고 뭐 바지락이 먹고 싶고 하면은 서쪽으로 한 시간만 가면 되고. 오빠 나 쭈꾸미 바지락. 그리고 우리가 바닷가도 많이 가봤지만 제주도에 그런 에메랄드빛 바다 찾기 그리 쉽지 않았고. 뭐 너무 많잖아. 가까운 곳에 다. 자, 봐봐 여보. 이렇게만 보면 우리는 지금 춘천에 막국수 먹으러 와있어. 한번 더 봐. 색깔이 왜 이렇게 고와. 이거 약간 동남아 보라카이 갔을 때 그런 느낌이지 왜? 배가 들어오고, 어, 일로 들어온다. 어. 비켜줘야 돼. 오케이. 오! 시작했어. 아. 여기 내리는, 아, 야, 야. 배짜, 오케이. 야. 바이바이. 갑자기 동남아 같아. 아, 좋다. 다시. 야, 그 우리 그 무료 캠핑장, 캠핑카 무료 주차장이 꽉 찰 수밖에 없네. 사람들 여기 막 찾아오는 이유가 있네. 그래도. 여보, 이제 갑시다. 와, 좋다. 진짜 힐링 됐어, 나. 맨발 좋다. 딱 이거. 이 사이즈. 카메라를 끄고 잠깐 말 없이 아내와 다른 곳을 바라봤어. 그 순간 힐링이 되더라고. 말없이 서로 딴 데 좀 보고 있자며. 근데 그렇다고 힘낸다는 게 말이 돼요? 아, 이걸 찍어야 되나? 근데 우리 가자고 일어나가지고 계속 서 있는데? 못 가고 있어. 갑시다. 조심. 여보, 가려고 그러는데 가지 말라고 이 친구가 왔어.
와, 진짜 크다. 와. 안녕. 이게 백조야? 뭐야? 야. 오, 오, 아! 오, 오, 뭐, 뭐, 물릴 뻔했어. 사람을 안 무서워하는구나. 여기 진짜 크게 먹어요. 아, 뭐 생선을 먹는 게 아니었어? 어, 야, 친구하고 싶다. 안녕. 물지마 내 손. 오! 어? 꼬리 흔들어? 안녕. 야. 꼬리 흔들어서 턱 쐈어요, 근데. 아, 나는 인사한 줄 알았지. 먹고 산 거야, 그냥. 좋아. 좋아. 어, 이게 오리 헤엄이라는 거지. 야, 빠르다. 여보, 가자. 안 가? 좋아? 재밌어. 얘만 보고 있어도. 안녕. 안녕. 완치 자석 사자. 아쉬워서 가기 전에 자석 하나 사는 걸로. 와, 근데 저거 봐봐요, 여보. 저 산. 이거 뭐야, 도대체, 이 동네. 와, 너무 좋다. 저걸 담아내는 자석이 있으면 좋은데, 아, 이거는 뭐, 너무 바다 같은 느낌이고, 이거는 우리가 밥 먹었던 데니까 이걸 살까? 이쪽 구시가지 동네. 결정, 이걸로. 시금치하고 연어. Okay, this one. And, 와, 다 맛있어 보여. Yes, please. And one croissant, please. Croissant은 당신 거. 다 맛있어 보여. This one is happy too, and this one is pear. Sol? Pear. 배. 배, 케이크 통인데 이거 사먹을까? 이거 얼마야? This one is $3.90. $3.90. 여보, 먹고 싶어? 배파이. 특이해서. 먹어, 그냥. 오케이, 됐어. 무리하는군. 오바. 호숫가로 갑시다. 동네가 아주 고즈넉하고 좋아. 고프로 가져가지 않았으니까 촬영은 호숫가에 가서 다시. 와, 봐봐. 삼평에서 한 발짝만 떼면 이런 동네. 잔디밭에 좀 갔다 갑시다. Hello. 저 아저씨 왜 이렇게 스윗하게 웃어주는 거 아니야? 여보, 저기 넘어가면 공식적인 해수욕장? 아, 해수욕이 아니지. 어쨌든 호숫가에서 수영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집 앞에 여기 있자. 간단하게 아까 산 거 먹고 갑시다. 아, 카메라 좀. 이리 와. 와, 우리 동네. 와, 저기 아까 상의를 다 탈의하셨잖아. 다른 친구도 물에서 나오는데 다른 친구도 상의를 탈의했더라고. 다행히 카메라에 안 찍혔어. 이게 시금치하고 연어가 든 파이. 난 좋은데 당신은 별로 안 좋아하겠군. 당신 크라상 먹어. 자, 찍어줘야지. 와, 이거 진짜 아름답게 생겼다. 당신 맛만 봐. 얼마지? 숫자가 되겠다. 자, 다음은 배파이. 배파이 처음 봐. 와, 이게 약간 모형 같아. 플라스틱 같아. 자, 드셔보세요. 어때? 냄새가? 냄새가 좀 달달해요. 그래? 호수와 풀밭 뒤에 맛있는 식사. 너무 달달해. 야, 맛있네. 어떡하지? 우리 프랑스 떠나야 되는데. 아껴 먹어. 또 못 사 먹어. 기록해 둡시다. 뭐 또 올 수도 있어요. 아니지. 나 또 오고 싶다. 나
자, 다시 식사를 즐깁시다. 식사가 아니잖아. 디저트를 즐깁시다. 식사 겸 디저트. 아, 근데 이게 카메라 안 당겨. 카메라 안 당겨. 안 당겨. 좋다. 이제 가는 거야? 이제 떠나는 거야? 시간. 어, 나 뭐야? 머리 길었어? 다시 돌고. 저 이거 뭔지 알아? 전인권아 씨. 서 주시겠지? 감사합니다. 서 주시겠지? 감사합니다. 이것만이네 세상. 그런 거 몰라? 또 들어오네. 여기는 정말 유치원이 또 들어오네. 우리 자리도 사실은 공식적인 공간이 아닌데 뭐 여기 현지분이 괜찮아 여기다 대 라고 하셔서. 어. 여기가 지역은 작지 않은 편인데 무료 캠핑카 주차장 여기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 프랑스 다른 데는 되게 많은데 안 야박하고. 뭐야? 아, 자리가 있나 보러 온 거야. 근데 뭐 저분들 나가시질 않으니.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줘야 될 텐데. 어? 뭐야? 24시간 리밋이었어? 그래, 저분들 3박 4일 계시던데? 그래요. 네. 있는 것 같아요. 뭐야, 우리 빨리 빼자. 근데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우린 어긴 게 없어. 여보. 준비하고 갑시다. 네. 자, 준비됐습니까, 여보? 네, 준비됐습니다. 여기서 또 해야 할 물 받고, 보수 버리고, 카세트 변기 비우고, 끝내고. 자, 이제 갑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죠? 샤모니, 몽블랑. 네, 몽블랑. 근데 날씨가 안 좋다고 하는데, 네. 안 좋으면 뭐, 다음에 비행기 타고 오기로 하고 또 떠나면 되지. 그러면 되죠. 일단 여기선 출발. 출발. 안녕. 안시. 출발. 출발.